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스테이너 김성훈이요. 지금 여기 있는 곳은 네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잘 보일라나? 네 여기 공덕역 공덕 오거리에요. 네 공덕 오거리에 있는데 일단 오늘 오프닝을 공덕 오거리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촬영할 곳이 이곳은 아니기는 해요. 근데 여기에 공덕리 금표라고 있어요. 이 금표는 네 이 밑에 있는 건데 이 밑에예요. 그 사진 따로 찍어놨으니까 보여줄게요. 그 공덕리 금표는 사실 여기서 120보 거리는 접근하지 말라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지 말라고 여기 이제 금표를 붙여놓은 거예요. 그 여기서부터 120보 거리 안에 접근하지 마라. 뭐 이런 뜻으로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금표가 왜 생겼냐면 아수정이라고 돼요. 그 아수정이 그 흥선 대원군이 이제 말년을 보냈던 장소예요. 흥선대원군이 말년을 보냈던 장소. 이제 그 보통 우리 흥선대원군이 거쳐 있던 곳으로는 그 이제 지금의 그 천도교 회관이 있는 그 건너편에 그 운현궁이라고 있죠. 그 운현궁이 이제 원래 흥선대원군의 집이었는데 그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말년에 이제 이 아수정으로 와서 지냈다 그래요. 도성 밖에.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제 딱 120리 옆에가 여기 공덕 오거리였던 거예요. 120보. 근데 실제로 120보 더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 금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걸어가야죠. 뭐 더 이상 접근하지 마. 걸어가야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공덕역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. 지금 여기 걷고 있는 곳은요, 여기가 공덕역 2번 출구가 있는 그 뭐냐 여기 호텔 겸 아파트일 거예요. 여기가 한 120보쯤 걸어가면 어디쯤 되는지 정확히 지금 내가 걸으면 안 재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쭉 걸어서 가다 보면 있어요. 내가 아는 곳이라서. 네, 좀 이따가 카메라 다시 켤게요. 공덕역 2번 출구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요, 여기 아수정 소공원이라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여기는 실제 흥선대원군의 그 말년 집터는 아니에요. 그냥 그 아수정 옆에 있는 그냥 이 위치라서 그냥 이름만 따서 소공원이라고 했지. 근데 여기에는 뭐 없어요. 여기 자리가 이제 아소당의 자리가 있던 곳이에요. 그래서 그 1870년에 죽기 전에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야.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묻혔다고 그래요. 근데 이제 그 을사늑약 이후 고종이 퇴위한 이후에 그 파주로 이장이 됐고 그 뭐냐 대한제국 황제들의 능은 저기 남양주의 홍유릉에 있는데 흥선대원군은 파주로 갔어요. 뭐 어쨌든 그리고 이후에 여기 아수당 건물이 해체되고 그 봉원사라고 해서 저기 그 연세대학교 뒤쪽에 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. 그 이번에 뭐 안산 선수도 있지만 뭐 그 안산에 있는데 그 봉원사에 건물의 일부가 옮겨졌다고 하고 거긴 나중에 갈 거예요.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아수당에는 이렇게 터만 있어요. 그럼 여기 왜 이렇게 터만 남았냐? 바로 여기가 학교라서 그래요. 네, 그 여기가 이제 동도중학교 그리고 서울디자인고등학교. 원래는 저기가 동도공업고등학교였어요. 근데 이제 서울디자인고등학교로 이제 학교 성격이 좀 바뀌었고 저기 옆에 서울 창업허브 있고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있고 학교 교문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학교 교문을 저기다가 이제 2차 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앞에 큰 문이 있죠. 왜냐면 여기 아수당 터가 있으니까
아무래도 여기 이제 유적이기 때문에 또 그 학교 밖에 있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를 또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도중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 있는 그 흥선대원군의 이 마지막 거처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묘가 있었던 이 아수당에 와봤는데 그 이제 아수당에 있었던 일부 그 건물들이 그 안산 봉원사로 갔다 그랬잖아요. 그 경기도 안산 말고 서대문 안산 그 무학지 옆에 있는 그 안산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로 옮겨졌는데 오늘은 안 갈 거고요. 그 오늘 가기엔 좀 너무 덥고요. 사실 이제 그 거기까지 가려면 오늘 내가 좀 별도의 촬영 도구들을 더 갖고 왔어야죠. 왜냐면 지금 나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왔거든요. 이렇게 카메라만 들고 있는데 마이크 꽂고. 네. 진짜 이제 그냥 옆 동네니까 그 옆 동네라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걸어온 거예요. 오늘은. 그래서 이렇게 걸어온 거고. 일단은 이제 그 안산 봉원사에 올라가는 거는 좀 며칠 뒤에 갈 거예요. 며칠 뒤에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갈 거고. 네. 어쨌든 흥선대원군의 마지막 거처. 사실 흥선대원군과 관련해서는 그래 좀 할 말은 많지. 할 말은 많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흥선대원군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. 좀 이제 세조 가문을 그 종식시키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흥선대원군은 본인은 왕실의 어른이라지만 또 자기 자신이 또 세조가 됐거든. 어떻게 보면요. 그 자기 자신이 또 어떻게 세조가 됐기 때문에 참 흥선대원군도 이 왕권을 좀 약화시키는데 좀 어느 정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.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흥선대원군도 명성황후도 나는 그 누구의 편을 들고 싶지 않더라고요. 네. 네, 오늘 좀 마무리로는 지금 여기 경의중앙선 숲길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기 아수당, 그 아수당은 그 뭐냐 동도중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딱 그 교문 앞에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싶으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경의중앙선 숲길 그 길목에도 있으니까 그 뭐 이제 이쪽 자주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멀진 않겠네요. 네. 어쨌든 뭐 이 시국이 언제 이렇게까지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틈틈이 그냥 주변 이렇게 그냥 그 동네 촬영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이 시국 동안 어떻게 버틸지는 솔직히 야외 답사 컨텐츠를 그렇다고 무한정 중단시킬 수는 없고 지금 시국이 4단계라서 최근에 촬영하고 있던 조선왕릉은 못 들어가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. 네 그럼 지성인자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Thank you.